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지만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 하루에 10명 꼴로 실종 아동이 발생했습니다. 유원지나 놀이공원. 아이고 아이고 아유 여보야. 아유 진짜 너무하다. 어떻게 저거 어떡하니? 아유 가여라 이거 어린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찾았으면 좋겠다. 아빠 아빠. 아 왜 요루야? 저 뭔데? 지금 뉴스에서 말이야 3살짜리 꼬마애가. 실종을 당했대. 실종을. 실종? 그래 없어졌다는 거지. 마트에서 잃어먹었대. 아유 근데 아직 좀 찾지 못했나봐. 어떡해. 그러게 말이야. 아유 3살 되게 어리네. 그러게 어리게 어리네니까 뭐 실종 당했겠지. 나보다 4살이나 어린데. 아 아빠. 어. 나는 저렇게 어릴 때 막 납치 당하고 막 그런 거 막 없었어? 납치는 아니지만 한번 너를 버스에서 잃어먹은 적이 있었지. 근데 이게 너한테 말해주기도 좀 그런 게 믿기 힘든 얘기라서. 그래 그래. 여보 이거 네? 여보 이거 요루한테 말해줘도 될까? 아휴 뭐 말해줘도 되겠지. 말해주자. 궁금해하는데. 그럴까? 요루야. 아. 4년 전에 말이야. 아 요루야 요루야 울지마 울지마. 아이고 귀야. 요루야 너 지금 3살이잖아. 그렇게 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네. 아니 애가 배고픈 거 같아서 이거 젖병 주셨는데도 뿌리치고 울고 그리고 나 기저귀가 문제인 거 같아서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얘가 우는 거 있지? 왜 그런 거야? 어? 진짜? 요루야 많이 뭔가 아픈가? 열 좀 줘봐. 아유 뜨거워. 왜 그래? 요루 아무래도 감기 걸린 거 같은데요 여보? 그러게 콧물 돌리는 거 같고. 아 그러니까 머리도 뜨거워. 이거 병원 데리고 가야 될 거 같은데. 그 여보 그럼 있잖아 내가 업고 가가지고 병원에 가볼게. 그래요 여보가 좀 갔다 와요. 집청도 깨끗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집이 이렇게 낡아가지고. 아이 뭐 낡은 거는 여보 탓이지 돈이 없으니까. 네 요루야 병원 가자. 가자 요루야. 조심히 갔다 와. 여보 갔다 올게. 여보도 조심히 갔다 와요. 여보 버스 타고 가면 되겠지? 아유 버스 타고 가야 돼. 병원이 조금 멀어가지고. 알았어. 아이고 요루야 버스 타러 가자. 금방 나설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약 주면 그거 먹으면 금방 나서요. 아이 저기 버스 정류장 있다. 저기까지 가자. 아 요루야 버스 정류장 다 왔다. 여기서 버스 기다린 다음에 병원 가자. 저기 앉아있어. 금방 버스가 올 거야. 지금 버스 온다. 버스 와요. 아야 지금 멈춰주세요. 아유 됐다. 요루야 버스 타고 가자 이제 병원. 자 아이 금방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금방 낫을 거야. 걱정하지 마. 타자.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여기 애들 한 명이랑 어른 한 명이요. 네 됐습니다. 여기 앉아. 자 버스 출발합니다. 요루야 버스 재밌지? 버스 아저씨. 예. Yeah. 운전 살짝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저 애가 울잖아요. 어여 저 앞에 뭐가 그래요? 있는 거야? 정류장차.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똑바로를 할 줄 몰라요. 아 요루야 여기 와야지. 여기 봐봐.
우리야 지금 병원까지 꽤 걸리거든. 뭐 10분, 20분 걸릴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자고 있어. 아빠 깨워줄게. 알았지? 아저씨, 아저씨. 네. 이거 거기 뭐야? 잉여병원까지 가는 거죠? 예, 이거 잉여병원까지 갑니다. 아, 그렇구나. 아유, 한숨 자야겠네. 아이고, 아저씨! 네. 아이씨. 일어나세요. 지금 다 왔습니다, 잉여병원. 잉여병원 다 왔나요? 예, 여기입니다. 아, 여기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빨리 내려야겠지. 아유, 아저씨, 감사합니다. 예, 잘 가세요. 고생하세요. 아유, 잉여병원 맞나? 아, 뭐야? 맞다. 요루루야! 안 돼! 아, 요루루 놓고 내렸네! 요루야! 안 돼! 요루야! 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저씨, 멈춰봐! 아저씨! 멈춰보세요! 요루야! 아유! 이거 어쩌면 좋아? 아유, 버스에다가 요루루 놓고 내렸네! 아유, 어쩌면 좋지, 이거!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요루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 승객 여러분들, 종착역입니다. 다 내리세요. 꼬마야, 너 안 내렸니? 어휴, 어떡해. 아빠가 애를 놓고 내렸나 보네. 꼬마야, 아빠 전화번호랑 주소는 모르니? 어떡하지? 아빠가 많이 찾을 텐데. 꼬마야. 꼬마야, 울지 마. 이거 받아. 아빠 곧 놀 거야. 아저씨,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다. 큰일 났네, 이거. 저 꼬마랑 어떻게 하지? 내 운전 경력 25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꼬마이를? 안 되겠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겠어. 주위 사람들한테 말하고 와야겠다. 자, 꼬마야! 나 아저씨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 요청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갔다 올게. 아유, 버스 정류장은 다 찾아봤는데 그 버스는 없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경찰서에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요루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 종착역에 가면은 그 버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종착역으로 가보자. 그래, 버스가 마지막에 서는 곳으로 가면은 요루가 있을지도 몰라. 가봐야겠다. 꼬마야! 아저씨 왔다! 아저씨 왔어! 이제 경찰 아저씨들 올 거야! 뭐야? 요루야! 이 종착역이, 종착역인데 여기가?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혹시 그 버스 기사분 아니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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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저씨, 저거 보고 싶었어. 그렇다면 요루가 있다는 건데. 요루루. 저희 딸 어딨죠? 저희 딸 3살짜리.
꼬마애. 지금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나요 갑자기? 내가 잠깐만 한두판 사이에 버스가 사라졌어. 꼬마애가 타고 있던 버스가, 요 저희 딸이 타고 있던 버스가 사라졌다고요? 그래요 그래요. 아저씨. 야 그 설마 이거 저희 딸이 타고 있던 버스를 누가 운전해가지고 납치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이거 기분 좋아. 이 경찰서에 가야겠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이거. 아 나도 도난 신고. 아 아저씨 버스 없어서 어떡해. 어떡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딸이 사라졌다고요 아저씨 때문에. 아 내가 잘 보고 같이 내렸어야 되는 건데. 아유 신고는 했는데 아유, 우리 딸 어떻게 찾아야 되지? 아 여보. 아 여보 어떻게 됐어? 아유 어떻게 우리 세 살짜리 요루루 딸이 버스에 못 모르고 내가 놓고 내려가지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 버스하고 딸이 사라졌대. 납치당한 게 분명해. 아유 진짜. 여보 일단은 집에서 경찰관 연락을 기다려보자고. 그래요 집에 어차피 봄수도 혼자 냅두고 났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나를 때려줘 그냥. 그래 여보 잘못이야. 내가 같이 내렸어야 되는 건데. 진짜 아 여보야 다 내 잘못이야. 아 맞아 여보 잘못이야. 아, 우리 요루 어떡해. 여보야 근데 그 요루와 요루가 버스랑 잊어먹어서 경찰 아저씨들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이 버스인데 뭐야? 어 뭐야 요루 요루? 어 아빠. 너 요루루 너 어떻게 왔어? 도망이. 응? 아, 버스 안에 아무도 없는데 여보? 붕붕이 붕붕이를 운전해서 왔다고? 야! 야! 내려 위험하단 말이야. 내리라고. 그거 운전하는 거 아니야. 아야 붕붕이. 그러면은 네가 버스를 운전해서 집까지 찾아왔다고? 블랑블랑. 어? 여보 어? 여보 일어나! 기절할 것 같아 여보. 말 잘 돼. 아니 세 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어떻게 운전하고 우리 집까지 찾아온 거지? 이거 천재 아니야? 우리 딸? 천재를 넘어선 것 같은데 이건. 여보.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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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있습니다. 방방이야, 방방이. 진짜 너 믿겨지지가 않아. 세 살짜리 애가 버스를 운전해서 우리 집 앞까지 왔다잖아. 에이, 설마 어떻게 그래? 세 살짜리, 세 살짜리면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못 읽겠구만. 근데 네가 지금 7살이잖아. 그치? 근데 세 살 때 요루루가 버스를 몰고 우리 집까지 왔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니까. 거짓말 같아. 응?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 나도 이 얘기를 어디서 함부로 못하겠어. 아무도 안 믿더라고. 응? 헐. 헐. 어쨌든 그랬었어, 요루야. 아, 거짓말! 응? 몰라, 나도 거짓말 같아. 그래서 내가 운전을 이렇게 잘하는 거구나. 뭐, 어렸을 때 그런 일 있었다니. 그것도 그것대로 놀랐긴 하지만. 우와!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더니 온몸이 막 쑤시대. 드라이브나 갔다 와야겠다. 아!